자, 우리 전 시간에 10번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죠? 자, 1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네. 자, 1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은 어느 것입니까? 이랬네요. 그죠? 물에 녹지 않는 거. 자, 물은 대표적인 무슨 용매예요? 물 동그라미 치시고 피드백 하세요. 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피드백 할 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자, 물은 대표적인 극성 용매에서 물의 특성이 있어요. 그죠? 물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다. 첫 번째 뭐였냐면, 물이 구분형, 분자 모양 때문에 생기는 일들. 자, 아주 특이한 용해성을 갖고요. 그죠? 두 번째는 전기장에서 휘는 성질을 갖는다 그랬어요. 또한, 물은 무슨 결합을 갖고 있어요? 수결합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도 높고, 비열도 크고, 그 다음에 기화열, 그 다음에 융해열도 크고요. 그죠? 그리고, 표면 장력도 크며, 특이한 밀도 변화가 나타난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줄줄줄 나오려면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실 때는 저처럼 이 정도로 줄줄 나올 정도로 가셔야 우리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는 안 되니까, 나중엔 되겠지만, 지금은 현재 안 되니까 뭐 하셔야 된다? 피드백을 계속 하셔야 돼. 물, 동그라미 치고 정리하시고, 녹지 않는 화합물이니까 대표적인 극성 용매라 그랬으니까 무극성 물질 찾는 거죠. 그죠? 자, 먼저 1번. NH42Cr2O7. 이거는, 본 것도 있고, 처음 본 물질이긴 한데,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본 거죠. 그죠? 우리는 뭐에 더 익숙하냐면, K2Cr2O7에 더 익숙해요. 그죠? 근데, K도 K 플러스 1가 양이온이고, NH4도 NH4 플러스 1가 양이온이에요. 그 녀석이 두 개씩 결합돼가지고 만든 이온결합 물질이 결론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당연히 어때요? 물에 잘 녹죠? 그리고, 선생님, 물에 안 녹는 염도 있는데요. 근데, 뭐가 있으면? NH4 플러스가 있으면 물에 잘 녹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C6H6, 이게 뭐예요? 벤젠이에요. 벤젠은 대표적인 뭐죠? 무극성 용매예요. 무극성 용매. 맞습니까? 그래서 쉽게 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은 2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누구 때문에 물에 좀 잘 녹을까요? OH 작용기가 이름이 뭐죠? 하이드록시기. 하이드록시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CH3, NH2예요. 알킬아민이라고 그래요. 메틸아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틸아민은 누구 때문에 또 물에 좀 녹을까요? NH2. 무슨 결합하죠? 수소 결합해요, 여러분. 수소 결합. 됐나요? 그럼 이 문제 하나로 지금 피드백 할게 막 계속 나오고 있어. 물에서도 수소 결합 잠깐 나왔는데, 수소 결합의 정의는 FON, 직접 공유 결합 수소, ...... FON. 됐나요? 기억나세요? 한번 적어본다면. FON, 직접 수소 결합이 주인공, ...... FON.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즉, 플로린 산소 질소와 직접 공유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인접 분자의 플로린 산소 질소하고의 점선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정의 내리시고 H2C2O4. 얘를 옥살산이라고 그래요. 옥살산. 옥살산 어디에 많이 들어 있냐면 얘가 그 시금치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죠? 시금치에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김밥 안에 시금치가 있잖아요. 그죠? 우유 안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칼슘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우유하고, 그 다음에 김밥이 궁합이 안 맞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유 안에 들어있는 칼슘 이온하고, 그 다음에 시금치 안에 들어있는 이 옥살산 이온 있죠, 그죠? H2C2O4에서 C2O4E-, 이 녀석이 딱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옥살산 칼슘 뭐죠? CaC2O4야. 이게 옥살산 칼슘인데, 얘가 앙금이에요. 이 앙금이 바로 어디에서 쌓이냐면, 축적이 되냐면, 신장 결석이에요. 신장 내부에 쌓이는 결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궁합이 안 맞는 음식, 우리 그 식이직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찾으면 돼요? 결론은 2번이에요. 무극성 문제 찾는 거다. 자, 12번입니다. 12번은 크롬의 올바른 전자 배치는 그랬어요. 자, 별표하시고. 자, 크롬은 전형 원소예요? 전위 원소예요? 전위 원소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어때요? 자, 4S하고 3D에서의 전자배치 순서죠, 그죠? 어디부터 채워지고? 4S부터 채워지고, 그 다음에 뭐부터 떨어지고? 4S부터 떨어지고. 근데 얘는 이온이 아니라 다행히 뭐예요? 중성 원자죠, 그죠?
그럼 얘는 24개를 채우면 되는데, 그러면 원자 번호가 24번이네요. 맞습니까? 24번에 어디까지 채워주면 돼요? 아르곤까지 딱 채워주면 되고요. 거기에 6개만 더 채워주면 되니까 4S2 채워지고 3D4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찾는 게 어디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뭐 했어요? 별표했죠. 별표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4S1, 3D5. 정답 몇 번 찾으시면 돼요? 2번 찾으시면 됩니다. 네, 좋아요. 제가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3번 봅니다. 다음 중 파이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거. 파이 결합은 몇 중 결합에서 나타나요? 다중 결합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즉, 단일 결합으로만 존재하는 거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CO2, 어때요? 이중 결합 있죠? 그 다음에 CL4. 구조식 한번 그려볼까요? C2CL2, CL4.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있고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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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이에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중결합 존재하네요. N2O4는 어때요? N2O4. N2O4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쪽으로 와볼까요? N, N 있고요. N2, 뭐예요? O4인가요?